2022년 이후 발달장애인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4건을 넘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확대가 중요한데요. 이들의 부모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계속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일산역 앞에서 발달장애 예산 확대 투쟁 선포 및 전국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를 막고 일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죽전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들은 결국 시설이라는 카테고리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없이 사후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이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지원에 대한 책임이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계속된 참사를 막기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위한 호소가 담겼습니다. 당사자를 위한 지원, 가족을 위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22대 국회가 올해 가기 전에 내년 예산, 25년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서 국회라도, 야당이라도, 여당이라도 나서서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이날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참여하는 제자리 5채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폭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